가수 겸 작곡가 에이톤이 외국인 성폭행 미수범을 업어치기로 제압해 검거를 도왔다는 소식 채널A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경찰이 에이톤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했는데 상금에 사비까지 추가해 불우이웃에 기부했습니다. 사공성은 기자입니다. 에이톤이란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 임지연 씨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나간 건 지난달 30일. 창문을 열고 나가보니 이제 남성분, 여성분을 괴롭히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외국인 남성이 길을 가던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아찔한 상황과 맞닥뜨린 겁니다. 도망치려는 외국인 남성과 남성을 붙든 임 씨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됐고 결국 임 씨가 남성을 업어치기로 제압해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임 씨에게 용감한 시민상과 상금 7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만 너무 이게 칭찬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당시 체포된 30대 미국인 남성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집에서 뛰쳐나온 새까지 이렇게 범인을 잡는 건 거의 참 실제로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임 씨는 용감한 시민상 상금에 사비를 더해 불우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